석준이 생모랑 같은 고향이라고 했죠? 뜬금없이 그건 왜? 같이 자랐겠네요. 서울 올라올 때까진 그랬지. 서울 올라와서도 못 잊었어요. 그래서 다시 만났고.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불쌍한 고향 동생이었어. 그런데 석준이 만들었어요? 살아있다면 다시 만날 생각 있어요?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. 이미 죽은 사람인데.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다시 만날 거냐고요? 그래, 만날 거야. 착하고 이해심 많고 여린 여자야. 어떤 남자가 싫어하겠어? 뭐요? 석준이 생모 얘기는 좀 그만할 수 없어? 어르신. 복남아. 좀 괜찮으세요? 내가 치매란다.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대요. 네가 동생 찾은 거 봐야 너를 갚는데. 누나라고 하셨어요, 어르신? 아니야, 동생이야, 동생. 내 동생 끌려 간 사람을 찾았냐? 알긴 하는데 아직 누나 소식은 몰라요. 아, 동생이라니까. 오셨어요? 어르신, 저번에 오셨을 때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셨어요.